강화도의 수많은 돈대들 중 조금은 특별한 모양의 돈대가 있습니다. 손돌목 돈대 바로 앞 용두 돈대입니다. 강화의 일반적인 돈대가 원형, 방형, 직사각형의 모양이라면 이곳은 조금 다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두돈대 같은 경우는 그 뭐 원형이에요. 일단 형태로 보면 원형인데 일단 규모가 작습니다. 다른 돈대에 비해서. 그리고 포자가 없죠. 그리고 다른 돈대 같은 경우는 2층 구조인데 비해서 용두돈대는 단층 구조고, 그리고 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그런 구조인데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두돈대가 있는 이곳 앞바다는 진도 울돌목 다음으로 유속이 빠른 손돌목 해역입니다. 수심이 얕아 물에 빠지면 암초들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죠. 이곳의 험한 물길에 대해서는 전설로도 내려옵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 피난에 나선 고려 고종. 험한 물길에 불안을 느낀 왕은 뱃사공 손또를 적의 첩자로 의심하여 목을 뱁니다.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바가지를 띄우며 그것을 따라가라던 손돌. 강화도에 도착한 왕은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고 손돌의 넋을 위로합니다. 그때부터 이 해역은 손돌목이라 부르게 됩니다. 손돌목 해역은 바람이 심하게 불면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 난파되기 쉽고 물살이 빨라 선박의 진입조차 어려운 해역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손돌목 해역은 특별한 방어 체계를 갖추지 않아도 물길 자체가 방패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엔 따로 돈대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 때 여기가 격전지예요. 그리고 신미양요가 끝나고 난 뒤에 국가에서 이제 그 강화도 관방 지도를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용두돈대 자리에 이제 용두돈대라는 명칭을 넣죠. 신미양요 이후 조선의 강화도 군사 지도는 바뀝니다. 성곽이었던 용두가 돈대의 명칭으로 등장한 것이죠. 왜 용두에 돈대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일까요? 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신미양요. 사정거리가 긴 미군의 함포 공격을 한 차례 겪은 조선은 손돌목 해역에 진입하지 않아도 적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미양요 때 미군 측의 기록을 보면은 남북전쟁 당시에도 자신들이 그렇게 포탄 세례를 많이 받아보지는 못했다 할 정도로 많은 양의 포탄이 날라오긴 했다. 다만 그것이 사정거리가 짧아서 다 배 앞에서 떨어지더라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조선에게 아픈 상처를 남긴 신미양요. 이날 이후로 조선의 방어체계는 더욱 강화됩니다. 성곽으로만 존재했던 용두에 돈대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성곽은 그대로 활용하되 손돌목 해역으로 침입하는 외적에 대한 방어와 경계를 더욱 강화한 것이죠. 강화의 방비체계는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기능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변화 속에서 강화도는 변화하고 성장해 온 것입니다. 성곽의 용두가 돈대가 된 것처럼 말이죠. 단순히 천혜의 요새로만 인식되었던 강화도는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지고 진화해 온 것입니다. 용두돈대는 강화도 방어체계로서 조선말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54번째 돈대입니다. 1866년 병인년 1871년 신미양 서구 열강과 치열한 전투를 치른 조선 이후 조선의 문은 더욱 굳게 닫힙니다. 계속되는 외적의 침입에 흥선대원군은 명을 내립니다. 고종 4년 흥선대원군의 명으로 강화도 부른면의 덕진돈대 하나의 경고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다의 척화비라 불리는 덕진돈대의 경고비, 외국 함선에 대한 조선의 경고입니다. 바다 문을 지키고 있으니 타국 선박은 삼가 통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경고비는 강화도에서 유일하게 덕진에 세워졌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왜 덕진돈대 앞에 경고비를 세운 걸까요? 바다를 향하는 문이라는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도성으로 들어오는 문, 도성에서 바다로 나가는 문.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해문이라고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덕진돈대 앞에 이제 손돌목이죠. 그 자리에 그 경고비를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폭 1km가 채 되지 않는 강화 해협 염하. 염하의 초입은 초지. 하지만 당시 초지는 드넓은 바다와 맞다 염하의 길목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강화의 해문은 덕진이었던 것입니다. 덕진돈대의 경고비에 이어 흥선대원군은 외국 함선이 침입할 경우를 대비해 군사력 강화에 나섭니다. 신미양요 당시 제대로 된 군사 대응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미군에게 함락되었던 덕진. 외국 대형 함선의 활동을 저지하고 해안으로의 상륙을 막을 수 있는 군사시설이 절실했던 조선은 용진진 아래 포대를 설치합니다. 신미양요 이후 신설된 덕진의 남장포대가 그중 한 곳입니다. 이미 불랑기로 방어를 해왔던 조선에게 따로 포대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덕포진 포대와 남장포대는 거의 마주보면서 강화해협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1980년대 남장포대의 건너편에서 덕포진 포대가 발견이 됐어요. 거기 포대에서 중포, 소포 세문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 특히 이제 운영궁에서 별도로 주조했다라고 하는 명문이 들어있는 화포가 발견이 돼요. 결국에 그렇게 본다면은 양요를 갖고 난 다음에 대원군이 주도해서 근대식 화포를 만들어서 결국엔 덕포진과 덕진진의 남장포대 배치를 해서
결국에 그 지역의 어떤 방어 태세를 훨씬 더 좀 더 강화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남장 포대와 덕포 포대에 포를 병렬화하여 배치하고 염하로 진입하는 적을 동시에 경계함은 물론 교차 사격이 가능하여 적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대들은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은폐하여 설치했는데요. 적군이 조선군의 위치를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불시에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에게 더욱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포대에 배치된 소포와 중포는 미군과 프랑스군의 화포를 모방해 만든 근대식 화포입니다. 신미양요의 치열한 격전지이자 근대의 열강으로부터 조선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긴 덕진 돈대. 이렇게 돈대는 꾸준히 감시와 공격력을 보강하면서 근대 서구의 해상 위협에 대한 조선의 새로운 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